씨가 이제 스케치북 출연 약속을 해주시고 지난주였습니다. 양손 가득 도넛을 사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. 왜냐하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린다. 그래서 연습도 할 겸 뭐 하여간 보컬 레슨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 이제 음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. 네. 아니 그렇기보다 사실 이 무대가 가수들한테도 굉장히 꿈 같은 무대잖아요. 네. 그리고 시청자로서 항상 잠들기 전에 금요일 밤에 되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네. 그냥 제가 나와서 그냥 음도 안 맞고 물론 가수는 아니지만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패가 될까봐 연습을 그럼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찾아갔는데 왜 근데 저한테 레슨 안 해주셨어요?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저요? 네, 그냥 듣고 혹시 후회하신 거 아니에요? 그냥 노래를 들어보고 제안을 드릴 걸. 너무 잘하셨는데? 그날요? 네. 아 그래서 잘하셨어요. 약간 좀 모르는 분들 앞에서 그것도 온전한 정신에 네네. 노래를 하려니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. 아 근데 그런 거 그래서 그날 치고. 제가 맥주 한 캔 먹고 맞아요. 있잖아요. 맥주 한 캔을 드시고 노래를 하니까 갑자기 노래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. 대낮에. 아 그리고 네. 그냥 저희 사무실에서만 그냥 연습하는 건데 계속해가지고 춤을 막 계속 이렇게 추시면서 노래를 하시던데. 아 그게 너무 어색할까봐.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만 계속 이러셔가지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어떠한 조금의 평 그리고 좀 보완할 점을 네. 말씀해 주시길 바랬었어요. 지금 하기 전이라도 네.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?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한 가지 느낀 건 있어요. 흥이 정말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. 아 그거는 좀 알코올의 힘을 빌린 거예요. 아 그때 살짝 네. 빌렸구나.